오늘도 FA50의 성능 개량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8월 12일 폴란드의 군사방위 플랫폼 디펜스24는 미 국무부가 폴란드 정부의 AIM-120C A8 암남미사일과 관련된 대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는 기사를 속보로 타전했는데요. 추가로 폴란드는 카이로부터 도입한 FA-50에 암남을 탑재하겠다는 계획까지 공표했습니다. 이로써 암남이 대한민국 FA-50에 통합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인데요. 사실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암남미사일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암남의 존재 자체가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폴란드의 대규모 암남미사일 계약에 따라 FA-50의 차후 무장 옵션의 지향점이 정해진 것만은 확실한데요. 이는 폴란드 공군의 전투력 향상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에도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은 FA-50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의 암남미사일 대량 구매 소식과 함께 극한까지 도달한 FA-50의 업그레이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디펜스24는 워싱턴 소재 국방안보협력국의 보도자료를 함께 인용 해당 소식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폴란드 정부는 일명 암남으로 불리는 AIM-120C 8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745발과 암남 관련 유도 부품 그리고 50개의 LAU-129 유도 미사일 발사대를 구매했습니다. 또한 패키지엔 미국 정부가 공인한 엔지니어링 기술자와 물류 지원이 포함되며 훈련용 암남 미사일, 미사일 컨테이너, 통제 부품 예비품, 통합 테스트 및 재프로그램 장비, 각종 테스트 세트와 군수 지원 장비, 예비 부품과 소모품 액세서리가 기본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가 포함된 총 도입 비용은 약 16억 9천만 달러, 한화 2조 3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암람은 Advanced Medium Range AR-to-AR 미사일의 약자로 1991년부터 실전 배치된 미국의 능동 유도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개발 의도는 AIM-7 스페로 미사일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시작되었는데요. 반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의 스페로우는 미사일이 목표에 명중할 때까지 발사기가 목표를 계속 추적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미국 방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74년부터 1978년까지 미국 넬리스 공군기지에서 공중전투 및 공중요격 미사일에 대한 대규모 평가가 진행되었고 나토와 함께 스페로우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84년에 시작된 암남 프로젝트는 1991년 걸프전에 첫 실전 배치 결실을 맺었습니다. 반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의 스페로우와는 반대로 암남은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중간 유도 과정에서 모기와의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적기의 위치, 속도, 이동 방향 등의 정보를 지속해서 업데이트 받아 최종 유도 단계에서 목표를 확실히 추적할 수 있습니다. 즉, 발사 후 미사일이 자체적으로 목표를 추적하고 명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기능은 목표물의 정확한 타격과 함께 미사일의 생존성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전장에서 그 성능을 입증한 암남 미사일은 현재 미 공군과 해군,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암남은 마하4의 속도에 여러 파생형 모델에 따라 50km에서 16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가격대도 30만 달러에서 110만 달러까지 다양한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가 계약한 AIM-120C 타입은 대략 30만에서 40만 달러의 도입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최후방 국가인 대한민국은 실전 배치 직후인 1995년부터 초기형인 암남 A형과 전자계통 개량형인 B형, F-22 내부 무장창 탑재를 위해 날개 형태가 변경된 형까지 무려 1000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AIM-120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정부와 카이는 에이사 레이더가 장착된 수출용 FA-50 블록20부터 암남을 인티그레이션하는 방안도 추진해왔는데요. 때마침 폴란드의 암남 구매 소식은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하였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FA-50은 대한민국이 개발한 경공격기이자 경전투기로 카이와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공동으로 개발한 T-50 골든이글의 전투형 파생 모델입니다. FA-50은 주로 근접 공중지원, 정밀타격, 요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기본적으로 20mm 발칸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AG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제이담 유도폭탄 등 다양한 유도무기와 비유도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지속해서 현대적인 항전장비와 레이더가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현재 FA-50에는 능동위상배열 AESA 레이더의 시제품이 나온 상태인데요. 여기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C 암남까지 탑재된다면 경공격기 중 동급 세계 최강 전투기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FA-50의 수권이던 AESA 레이더 및 암남의 연동과 탑재는 이미 미국 정부가 승인한 내용이고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현재는 사거리 4.8에서 35.4km의 레이시온사 AIM-9 사이드와인더가 채택되었지만 이 역시 추후 AIM-120C7 암남으로의 변경을 확답받은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 예산을 나토 목표치인 GDP 대비 2%의 2배인 4% 이상으로 늘린 폴란드는 군사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자국이 보유한 F-16과 FA-50 등의 전투기에 암남을 탑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술의 뜻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의 암남은 발사 후 망각 모드를 지원하며 전투기에서 발사된 후 자동으로 목표를 추적해 명중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전투기뿐만 아니라 미사일 자체의 생존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번 계약으로 인한 암남의 도입 시기가 문제인데요. 미국 무부와 폴란드 방사청은 암남이 폴란드 공군 전투기에 공급되는 시점을 2029년과 2033년으로 예상하는 만큼 이 기간 동안의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세간의 남남의 단종 시기가 임박했다는 루머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암남의 늦은 납기와 단종 루머가 한국 방사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암남이 FA-50에 인티되어 테스트되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은 물론 차후에 있을 KF-21의 탑재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 정부와 레이시오는 KF-21의 암남 인티 문제와 관련 실물이 나오면 이 문제를 진지하게 거론해보자고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만 해도 미국이 외산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에 암남 인티를 허용한 경우는 영국산 레이더를 사용한 그리펜이 유일할 정도로 흔치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KF-21은 이미 양산품이 조립되고 있으며 암남의 단종 루머도 출처가 불분명할 뿐더러 제조사도 단종 예정이 없음을 확인해준 상태입니다. 어쨌든 FA-50은 암남 통합이 거의 확정된 상태이고 KF-21의 탑재 여부는 이제 협의가 시작되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KF-21이든 FA-50이든 암남 미사일의 통합 이슈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카이와 한국 방산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실 FA-50의 AESA 레이더 탑재 및 암남 연동은 폴란드 수출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는데요. 얼마 전 슬로바키아 야로슬라프, 나드 국방부 장관 등 30여 명의 중부 유럽 사절단이 전세기를 타고 카이 등 방산업체를 직접 방한한 것도 FA-50의 미래가치, 차후의 성능 개량에 크게 고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내 방산업계는 현재 폴란드는 전체 FA-50의 도입 물량인 48대 중 36대를 4.5세대 개량형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납기가 완료되는 2025년쯤엔 슬로바키아가 12대 정도 구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와 태국 역시 그동안 FA-50 능력 강화를 요구해온 터라 이번 암남의 통합은 카이에도 희소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미 12대의 FA-50을 구매한 필리핀 역시 개량형 FA-50 12대를 추가 구입하는 2차 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폴란드의 암남 계약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한국 방산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잠재력 확인과 점유율을 확대하는 기회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앞으로 FA-50의 수출 가능성을 높이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FA-50의 암남 통합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FA-50이 나토의 주요 미사일 전력과 완벽한 호환성을 가지며 이는 미국과 나토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인 것입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FA-50 경공격기가 폴란드로 건너가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소식은 유럽 내에서 한국의 방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미 가격 대비 높은 성능으로 해외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FA-50은 특히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F-16, 스웨덴의 JAS-39 그리펜, 러시아의 미그-29 같은 다른 전투기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더 낮은 비용과 쉬운 유지 보수로 경전투기계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 방산업계는 폴란드와의 협력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폴란드의 암남계약 체결과 FA-50의 통합 소식은 제조사인 카이와 한국 전체 방산업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FA-50이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전투기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5월 15일 FA-50 성능 개량 영상입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로부터 성능을 입증받아온 FA-50이 또다시 그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FA-50의 성능 향상과 수출 증대를 위해 민관군이 힘을 모은 것인데요. 반저형 기체 개조부터 보조연료 시스템 추가와 작전 반경 30% 향상, 지상 충돌 방지 장치의 국산화 등을 목표로 국비 290억을 포함하여 약 500억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성능 개량 작업의 가장 큰 핵심은 많은 분들의 염원이었던 단자형 기체 개조입니다. FA-50의 단자형 개조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성능 개량이 완료되면 203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단자형 경전투기 시장에 진출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단자형이란 탑승 가능한 인원이 한 명인 전투기를 의미합니다. 전투기는 탑승 인원에 따라서 한 명이 탑승하는 단자형과 두 명이 탑승하는 복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겉으로 보면 탑승 인원의 차이가 그다지 커 보이지 않지만 그 형태는 극명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단자형은 더 작고 가벼운 설계가 가능하여 빠르고 민첩한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복자형에 비해 탑승 인원이 줄어든 공간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연료 탱크 설치가 가능하고 그만큼 작전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복자형은 단자형에 비해 무게가 증가하여 기동성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 파일럿과 무장통제사가 임무를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임무 수행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단자형과 복자형은 각각의 장단점이 대비되기 때문에 전투기를 개발할 때는 하나의 기종을 단자형과 복자형으로 나눠서 개발하고 여러 상황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개발 방향입니다. 대한민국의 KF-21도 이러한 이유로 단자형과 복자형을 모두 개발하였는데요. 하지만 FA-50은 지금까지 두 명이 탑승하는 복자형 모델만 존재했습니다. 이는 FA-50의 모태가 되는 T-50이 고등훈련기였기 때문입니다. 파일럿 양성을 위한 훈련기로 개발된 T-50은 조종교육을 받는 파일럿에도 숙련된 교관이 함께 탑승해야 했기 때문에 복자형으로 개발되는 것이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T-50을 기반으로 제작된 FA-50도 자연스럽게 복자형 모델로 제작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FA-50이 국제무대에서 계속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단자형 기체가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단자형 기체를 도입하게 된다면 기존의 복자형에 탑승한 두 명의 인원을 각각 단자형 전투기에 배치하는 것을 통해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파일럿을 늘릴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기 기체의 수량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단자형과 복자형을 상황에 맞게 수출할 수 있어 방산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FA-50의 단자형 개조를 염원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FA-50의 단자형이 가져올 이점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FA-50이 지적받았던 일부 단점들을 단자형 기체가 보완해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FA-50은 다른 경쟁 기종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좁은 활동 반경을 가지고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현재 FA-50은 약 440km대의 전투행동 반경과 약 1800km의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하면 약 2600km까지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쟁 기종들이 최대 500km를 넘나드는 전투행동 반경과 외부 연료 탱크 장착 시 약 2800km 이상의 항속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FA-50은 우월한 성능에 비해
다소 짧은 작전 반경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단자형으로 기체가 개조된다면 이제 활동 반경이 좁다는 단점은 옛말이 됩니다. 단자형 개조와 더불어 확보된 공간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보조 연료 시스템도 함께 장착되기 때문입니다. 탑승 인원이 줄어든 만큼 탑승 공간에 탑재되던 장비들을 제외할 수 있어 추가적인 연료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번 성능 개량을 통해 보조 연료 시스템이 추가된다면 약 370kg의 연료를 더 실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FA50의 작전 반경도 지금보다 훨씬 더 향상될 예정입니다. 공대공 인무는 31%, 공대지는 28%가량의 작전 반경 증대가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560km 안팎의 전투 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우월해진 FA50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개발한 지상충돌 방지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지상충돌 방지 시스템은 전투기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전투기 파일럿이 각종 임무 수행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지형과의 충돌을 자동으로 회피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복잡한 지형이나 저고도 비행 등의 상황에서 파일럿의 안전을 크게 증진시키는 기술이 바로 지상충돌 방지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은 전투기의 사고 위험을 크게 줄여줘 군의 작전 능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충돌 방지 시스템은 고도로 정밀한 센서와 복잡한 비행 데이터 분석 등이 필요하며 광범위한 비행 테스트가 요구되기 때문에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FA50의 성능 개량 항목에는 지상충돌 방지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투기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지상충돌 방지 시스템을 국산화할 수 있다면 이는 수출 과정에서 외국 기술과 업체에 관여받지 않도록 기술 자립을 이룰 수 있으며 동시에 수출 잠재력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지금도 FA50은 국제무대에서 경쟁 기종들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100대가 넘는 판매량을 올리고 있으며 도입 국가들에서도 추가 물량 수주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FA50이 단자형 개조를 통해 기체의 성능을 끌어올리고 핵심 기술들을 추가적으로 국산화한다면 국제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한 단계 같이 상승할 것입니다. 특히 단자형 전투기 시장은 2023년부터 2031년까지 약 600대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FA50의 단자형 기체는 이 600대의 시장 중에서 50%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로 300대 이상의 수출 물량 확보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복좌기가 단자기 개량 후 새로운 수출 물량을 확보하는 사례는 적지 않은데요. 영국은 복좌기로 개발되었던 BA-Yorke를 단자형 전투기로 개량한 BA-Yorke 마크 200을 이용해 오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하였으며 체코도 마찬가지로 복좌기를 기반으로 개량한 에리로고 단자형 전투기를 통해 스페인, 이집트, 튀니지 등으로 수출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방산 시장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복좌형 기체를 단자형으로 개량하는 것은 시장 확대와 수출 물량 확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한 FA-50의 경쟁력이 향할 최종 무대는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군 전문가들은 FA-50의 단자형 기체가 탄생한다면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자형 전투기를 선호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 군을 배치하며 다양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다 많은 병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작전지역으로 투입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전투기체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은 많은 파일럿들을 작전지역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단자형 전투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자형 모델이 없었던 FA-50은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국 시장 진출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시장은 FA-50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데요. 미국은 새로운 훈련기 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새 운영기 도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체 중 하나가 바로 보잉의 T-7A입니다. 미공군에서는 T-7A를 기반으로 경공격기도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T-7A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 목표한 성능에 도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T-7A를 기반으로 경전투기 등을 개발하고 활용하려는 미국의 계획 역시 원활히 진행될 리 만무합니다. 심지어 일본이 자국의 노후화된 훈련기를 대체하고자 보잉과 T-7A를 공동으로 개발하려고 가담하면서 T-7A의 경전투기로의 성능 개량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개발이 지지부진한 T-7A 계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완벽하게 FA-50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중입니다. T-50과 FA-50 복좌형으로 이미 기술력은 검증이 끝난 시점에서 미국 시장이 원하는 FA-50의 단자연기체까지 완성된다면 미국 진출은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심지어 군 전문가들은 FA-50 단자형이 노후화로 인해 각국에서 퇴역 절차를 밟고 있는 F-5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용하고 있는 F-5는 무려 1,700대가 넘는 상황인데 이 시장까지 FA-50이 진출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투기 위상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격상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영공을 휘어잡을 FA-50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 도입된 T-50은 현재도 수출 과정이 진행 중인데요. 먼저 우즈베키스탄이 FA-50 14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FA-50 14대를 운용 중인 태국은 추가로 6에서 12대를 도입 추진 중이며 말레이시아도 FA-50 2차 도입분 18대를 곧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에는 FA-50PL 버전 36대가 2025년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등운영기 도입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T-50은 현재까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종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만약 미국 고등운영기 사업의 T-50이 선정되면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할 텐데요. 이보다 놀라운 소식은 일본에서도 T-50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과 일본은 방산 분야에서 철저하게 상대를 배제해 왔는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이 자존심을 꺾고 성능이 검증된 T-50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일본의 군사 전문가는 일본 항공자위대가 T-50을 채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자동차, 선박 등의 기술이 뛰어나고 일부 분야에서는 일본을 상회하는 기술을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T-50이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며 전투기에 가까운 고성능을 지닌 고등훈련기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F-16과 같은 고가의 전투기 도입이 부담스러운 국가에서는 T-50의 공격기 버전인 FA-50이 매력적인 기체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에 판매 실적이 있는 T-50은 미국의 고등운영기 사업인 TX 사업에 유력한 후보 기종으로 꼽히고 있다는 것도 언급했는데요. 미국의 TX 사업에 T-50이 선정된다면 F-35를 도입할 국가들의 고등훈련기 판로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항공자위대가 운영 중인 T-4 훈련기의 노후화를 고려했을 때 경제성과 호환성 측면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의 T-50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군사 전문가의 말대로 현재 일본 방위성은 노후화한 자국산 T-4 고등훈련기 200대를 대체할 후보 기종으로 이탈리아의 M-346과 미국 보잉사의 T-7A를 검토하고 있으나 T-50을 참여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만약 T-50이 일본 고등운영기 제작사로 최종 선정된다면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제작하는 기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충격적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한국산 제품을 웬만해선 수입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생산하는 가전제품, 자동차 등은 세계 시장에서 널리 수출되고 높은 평가를 받지만 일본은 자존심 때문인지 한국의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거의 수입하지 않으며 설령 수입한다고 해도 일본인들이 한국산 제품을 잘 구매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무려 군사장비, 그것도 항공기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일본에도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까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항공자위대의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이 영 시원치 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항공자위대의 파일럿 양성을 위한 새로운 고등훈련기의 필요성을 느껴 2022년부터 본격적인 도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현재 운영 중인 훈련기 T-4는 1980년대에 개발되어
일본 항공산업의 자존심으로 여겨졌지만 최고 속도가 9속에 불과하여 현대 전투기에 비해 성능 격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보잉의 T-7A와 이탈리아의 M346을 후보로 고려하고 있으나 M346은 F-16과 같은 미국 전투기로의 기종전환 훈련에 부적합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사실상 T-7A가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T-7A의 개발 과정에서 여러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며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기체인 대한민국의 T-50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민감한 양국 관계에서 초민감한 사안인 무기체계를 대한민국이 일본에 수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긴 합니다만 이런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지난 3월 24일 일본 매체 마이니치가 게재한 기사는 우리의 뒤통수를 얼얼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4월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이때 일본 고등운영기 T-4의 후속 기종을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합의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는 기사가 올라온 것입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적극 동참하는 스탠스를 줄곧 유지해오며 군사적으로도 기존보다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 노력해왔는데요. 일본 T-4 고등운영기 후속 기종을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할 것이라는 것도 이런 흐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항공자위대와 미군의 연계 작전 수행에서 상호 운용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크며 복잡해지는 공중전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화된 기량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한 차세대 훈련기는 F-35와 같은 최신의 전투기 및 2035년 이후 배치를 목표로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용 훈련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이 어떠한 방식으로 고등운영기를 공동 개발할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몇 가지 방안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과 록히드 마틴의 공동 개발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만약 록히드 마틴이 참여한다면 어느 세월에 새로운 고등운영기를 설계하고 개발하여 시험 비행을 하는 등의 길고 험난한 과정을 거치겠느냐는 겁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데요. 바로 T-50을 일본 버전으로 개량하는 것입니다. 하이와 록히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T-50을 기반으로 일본에게 공동 개발을 하자고 할 텐데요. 이게 록히드 마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카이가 공동개발국이니 T-50에는 카이의 지분도 상당하고 따라서 카이의 협력이 필요한데 대한민국이 운영 중인 T-50을 개조해서 일본의 훈련기로 운영하는 걸 카이가 허가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과 보잉의 공동개발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보잉이 개발 중인 고등훈련기 T-7A입니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보잉과 사부가 공동개발하고 있는 T-7A의 현재 개발 상황은 엉망진창이라는 말로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우선 윙록 현상을 들 수 있는데요. 윙록 현상은 항공기가 고바듬각 비행을 할 때 발생하는 불안정한 롤 특성으로 종방향 기체축을 중심으로 항공기가 스스로 진동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전투기의 조종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며 특히 고기동 시 전복되거나 안정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운영기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결함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T-7A는 사출 좌석도 문제인데요. 폭약을 과도하게 설치하여 비상탈출 레버를 당길 경우 캐노피 내부 압력이 폭증하여 조종사가 뇌진탕을 입을 확률이 있었습니다. T-7A의 개선된 사출 시스템에서는 폭약량을 줄였으나 이로 인해 캐노피 유리가 완전히 파쇄되지 않아 조종사가 캐노피 파편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사출 좌석의 로켓 오작동으로 낙하산이 펴진 후에도 좌석을 가속시키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조종사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연달아 터지자 T-7A의 개발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개발 기한도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미국과 일본이 자신들의 답답한 고등운영기 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국 간의 연계 작전 시 상호 운용성 같은 건 핑계에 불과하고 사실은 T-7A 개발 차질로 인한 보잉의 재정 악화와 미군의 고등운영기 공백 그리고 일본의 고등운영기 도입 수요가 합을 맞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잉과 일본이 T-7A를 기반으로 일본의 T-4 후속 기종 공동 개발을 하면 대대적인 개발 비용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이에 들어가는 상당한 비용은
일본이 부담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훈련기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면 양산효과를 높여 생산비용을 낮춰서 가격과 공급이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이렇게 결정이 되면 대한민국이 추진하던 미군의 고등운영기 도입 사업은 공중분해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에서 나온 한국의 T-50을 도입해야 한다, 어쩐다 하는 주장은 일종의 연막이자 우리를 들러리 세우려는 비열한 술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예상하지 못한 악재이긴 하지만 추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